네, 검찰총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열이가 오늘 사퇴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진짜 머리채를 잡고 끌어냈어야 할 일인데 지가 그냥 꽃길을 걸으면서 사퇴하니까 와, 뭐 엄청난 기분이, 영웅이 된 것처럼 기분이 좋다가도 좀 들어본 기분이 막 터진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제 검찰 총장이 사라졌으니까 우리 검찰청장도 이제 그만하나? 라는 생각이 다음 검찰총장도 검찰청장일 가능성도 아니,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몇 놈한테 속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 검사 출신은 우리 그러잖아요. 검사 출신은 똑같더라. 근데 정말 또 그런 사람이 올까 봐 겁나요. 진짜 겁나요. 이제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또 우리가 저 화끈한 맛에 음식을 좀 먹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경성당 한산 모시잎 젓갈 3종 세트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방송 들어가기 전에 광고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저희가 소재인 변호사님 저기 계신데 네. 아무리 저희가 공적 업무라 하더라도 네. 공적 방송이라 하더라도 다섯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은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수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 소 변호사님이 일부러 네. 빠져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넷이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성당 한산 모시잎 젓갈 3종 세트. 자, 이것은 회인가 젓갈인가? 탱글탱글한 식감에 짜지 않은 양념 숙성 젓갈의 끝판왕을 소개합니다. 바로 경성당 한산 모시잎 젓갈 3종 세트입니다. 자, 이건 일단 재료가 신선합니다. 게다가 씨알이 굵어서 젓갈이라기보다는 두툼하게 썰어서 양념한 회를 먹는 느낌입니다. 거기에 경성당의 신의 한 수 한산 모시잎까지 들어갑니다. 특허받은 모시잎 제조 공법으로 젓갈의 짠맛을 완화시키면서 젓갈 고유의 풍미는 더욱 촉진하고 천연 방부제 기능까지 겸해서 보존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해썹 인증은 기본이겠죠. 젓갈을 다루는데 자, 중요한 것은 맛입니다. 오징어 젓, 낙지 젓, 명란 젓 3종으로 구성되고요. 3종 모두 최고의 맛을 보장합니다. 입맛을 잃은 부모님, 반찬 투정이 심해진 아이들, 간단한 술안주가 필요한 모두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경성당 한산 모시잎 젓갈 3종 세트 판매 정가는 35,000원이고 35,000원 저희가 다 받을 수 없겠죠. 인터넷 최저가는 26,000원이지만 김용민닷컴은 28,000원. 무려 15,000원 가까이 싼 경성당 한산 모시잎 젓갈 거의 30% 김용민닷컴에서 네. 한번 만나보시죠. 최고의 식감과 짜지 않은 명품 젓갈 그리고 경성당의 한산 모시잎 젓갈 3종 세트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아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네, 예. 저는 빨리 주문해야겠어요. 제가 젓갈을 참 좋아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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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젓갈을 먹게 됩니다. 아 너무 맛있어. 주문해야 돼. 진짜. 아. 아니 이게 진짜 회인지 젓갈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신선하네요. 그만큼 신선해. 저기 뭐 그렇다고 아. 양념이 잘 젖어들지 않은 그런 맛은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야, 이 엄청난 명란젓. 명란젓 아, 너무 맛있습니다. 어떡하지? 어,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젓갈도 사실 담글 때 얼마나 신선했었느냐가 그럼요. 맛의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맛있다. 김용민 닷컴에서 지금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명란 같은 경우는 별로 짜지도 않아요. 어, 짜지 않아. 아, 이게 지금 이게 낙지젓이 있고 오징어젓, 오징어젓, 명란젓. 아, 각기 아주 그냥 독특한 맛과 젖어드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 낙지젓갈은 아주 오돌오돌, 오도오독. 아우, 정말 탱글탱글, 탱글탱글. 아. 네. 세상에 이렇게 커요 젓갈이. 이런 젓갈이 용기로 세 개가 들어가 있어서 와. 이게 35,000원이라는 거죠. 와. 정가는 그런데 김용민 작품은 28,000원. 네. 이게 이제 하나에 15,000원 정도였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30%씩 거의 할인이 됐네. 맨 첫 화면에 있네요. 맨 첫 화면에 바로 명란 젓갈.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명란젓 바로 구매. 짜지도 않으면서 진짜 맛있네요 이거. 정말 싼데요? 28,000원에 배송비가 있으니까 그 즉시 적립금이 또 있고 바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됐다. 짜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저는 바로.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게 젓갈이 어떤 경우는 되게 많이 짠데 네. 별로 많이 짜지도 않으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재료가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은 젓갈은 확연히 표가 납니다. 아무리 저기 양념 많이 쳐도. 아, 그럼요. 그 그럼. 약간 저기 저 아주 큼큼한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해산물에 같은 경우에는. 끔끔한 냄새가 나거나 약간 좀 비린내가 심하게 나는데 전혀 없어요. 진짜 회 같아요. 아, 지금 바로 적어내야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돼? 네. 전 사실은 참기름을 살짝 명란젓에 뿌려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뿌려도 맛있어. 나도 또 먹어요. 아니, 밥 도둑 맞을까 봐 말을 안 하고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참기름을 한 방울도 섞지 않아도 이렇게 고소하고. 이렇게 고소하고. 세상에. 원래는 제가 시장에서 이제 명란젓을 사면은 참기름 뿌려 먹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필요가 없네요. 그 자연의 향을 그대로 느끼고 싶네요. 참기름 섞지 않고 싶어. 낙지 젓갈 같은 경우도 이게 네. 정말 탱글탱글하네요. 이게. 자, 저도 수 있지. 그거 그냥 가져가. 나도 먹어야지. 아니 명란젓을 밥에 비빈 다음에 그렇지. 참기름 좀 밥에다가 넣고 전자레인지를 10초만 돌리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 네. 먹을 줄 아네. 근데 오늘은 정말 이 명란젓에 참기름 이거 섞지 않고 싶은 맛이에요. 정말 자연의 그 명란의 맛을 그대로 느끼고 싶어가지고. 이거 정말 너무 신선해서. 너무 맛있죠. 세상에. 낙지하고 막 움직여야지. 아, 정말 탱글탱글해. 완전 해먹는 느낌입니다. 아, 너무 맛있어. 밥이 빨리 없어져서 젓가락으로 천천히 먹었는데 금방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 이사를 해가지고 주소가 지금 바뀌었는데 지금 방송 중이라 바꿀 수가 없지만 꼭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못이 잎이 들어가요? 이게 아, 천연방부제구나. 특허받은 제조공법. 이 오징어 젓도 너무 커. 이렇게 커요, 오징어 젓갈이. 밥하고 젓갈만 있습니다. 밥하고 젓갈. 이게 원래 이게 참 아는 맛이 무섭다고. 맞습니다. 아, 흥이 나네요. 네. 아니, 흥이 집에서 제가 명란 젓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사다 먹는데 밥 큰 공기에 먹어도 뭐 먹다 보면 더 먹게 되더라고요. 그치, 너무 맛있어서. 그치. 명란 이게 참 맛있지.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아, 경성당 한산 모시잎 젓갈 3종 세트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게 아, 이 정도면 진짜 생활 필수품이다. 기호 식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보니까 이게 한 6,500원 정도 꼴이에요. 김용민닷컴에서 사면 7,000원 정도씩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7,0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3분의 2 가격, 30% 이상 할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젓갈 특유의 그 어떤 강한 맛, 좀 비릿한 맛. 이런 것이 싫으신 분들도 젓갈의 그 입문을 원하신다면은 바로 경성당 한산 모시잎 젓갈 3종 세트 한번 맛보시기 33% 정도가 싸나? 맛있어. 진짜 33% 맛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정말 회를 닮은 젓갈. 네. 아주 듬뿍 이렇게 섞인 게 아니라 염분이 섞인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그 이 재료의 신선함과 함께 양념의 맛이 함께 잘 어우러진 최고의 젓갈. 여러분 농주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누구? 동동주요. 동동주하고 술안주로. 그래.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 우리 저 윤석열하고 한동훈의 술상이도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거 시키고 집에 가서 짜장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경성당 한산 모시잎 젓갈 3종 세트 여러분의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꼼찰 청장 우리 프로그램의 어떤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윤석열의 운명이 오늘 결정됐습니다. 네. 검찰 총장 사퇴를 했습니다. 네. 만세를 제가 한번 불렀습니다. 그런데 만세를 해놓고도 왜 이렇게 안 즐거울까? 안 즐거웠어 진짜. 응? 뭐라고 보세요? 우리 장용진. 꼬장이랑 꼬장을 다 부리고 가잖아요. 그럼 막판까지 온갖
자기가 쏟아내고 싶은 그런 배설물들 쏟아내고 나가는 것 같으니까 아, 내가 저걸 한 대를 때리고 내보냈어야지 이 느낌이 안 들 것 같다.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뒤통수를 때리고 올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몰락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테니까. 네. 그 전직 검찰총장도 검찰총장이니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 검찰총장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 저 신유진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아, 전 사실 일요일 날 김태현 기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기자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윤석열 총장이 대전으로 간다고 한다. 대전지검에 방문을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대전에 가서 아마도 월성 원전을 수사하는 수사팀에게 기운을 북돋아줘서 정부를 겨냥하는 어떤 그런 행보를 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려다 하다가 보니 대구로 간다는 거예요. 대구로? 그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딱 검찰총장으로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국민의힘의 텃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시장 나오고 대구시장 아, 나와서 거기서 막, 시장이 왜 나와? 네. 거기서 네가 갑자기 네가 왜 나와? 시장이 나오고 환호를 받으면서 네. 이제 거기서 뭐 정계 진출 선언을 한 거죠. 네. 네.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대선 출정식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워딩이 야, 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의 워딩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그런 말들을 쏟아내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사퇴한다고 하는데 더 죽어볼 일이지만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근데 너무 준비된 단어를 갖고 갔어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이거 옆에서 누가 컨설팅을 해준 것 같아요. 네. 해줬는데. 송열이 형 머리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 그렇죠. 네, 그런 워딩이. 그러니까 네. 볼 때 정치를 태극기 부대에서 배운 것 같아요. 아니 그 용어 선택이라든지 행동 양식이 보면은 검찰총장, 지금 현재 제3지대, 중립지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3지대, 중립지대하고 어울리는 행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태극기 부대 맞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어제 그 권영진 시장이에요. 네. 그분이 꽃을 들고 왔다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신천지 사태가 탁 터졌을 때 추미애 장관이 여기 빨리 신천지 수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권영진 시장도 움직이지 않고 윤석열 총장도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신천지 사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꽃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살아났구나 하고 서로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럼 그 사람들하고 신천지하고는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떠오른다. 네. 예, 또 제가 좀 멀리 나갔습니다. 예, 제가 좀 멀리 나가는 예. 담당이라. 예. 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기 직전에 보인 이제 눈에 띄는 행보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임은정 검사로부터 모의 위증죄 사건을 이제 직무를 이전시켜서 다른 검사에게 또 배당을 하고 수사권을 박탈한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보니까 내일 김학의 사건 출국 금지를 담당했던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검찰의 가장 큰 적폐 중에 하나가 제 식구 감싸기인데 그렇죠. 예. 한동훈 검사 채널A 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윤석열 총장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를 너무 대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게 참 굉장히 한편으로 참 아무튼 좀 그랬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나 그 이후에 뭐 사법농단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국민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검찰 총장이었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그 검찰이라는 조직의 수장이 되면서 어떤 특수부 검사라는 그 검사의 한계 그리고 검찰 조직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이렇게 검찰 적폐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진짜 굉장히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내일 그 영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은 만약 이게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사심이 들어간 영장이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계속 총장으로 있다면 상당히 부담이 좀 됐을 겁니다. 재판부에도.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재판부도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질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차규근 본부장이 현직 변호사이고 또한 이분이 지금 고위 관료잖아요. 본부장급이면 사실 차관급에 해당되는 고위 관료인데 이 사람이 도주를 한 출입국 본부장이거든요. 도망가기를. 도주 가능성이 없고 더군다나 네.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관계의 문제는 없어요. 아무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관계를 놓고 이게 합법한 거냐 불법한 거냐 그건 논쟁의 차이만 있거든요.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각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이 사심을 넣어서 청구한 건데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각적으로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아, 법원이 더 이상 윤석열 눈치를 볼 이유가 없죠. 야, 어떻게 검찰총장한테 눈치를 봅니까? 판사들이? 난 그 참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약간 백운기 전 산자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사건과 비슷하게 그 범죄 사실 소명 부분부터 좀 판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도 범죄 사실 소명 자체가 뭐가 직권 남용이냐에 대해서 한참 이제 구속영장 기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썼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차기군 본부장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와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전혀 저는 기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뭐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저도 윤석열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그렇게 판결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오늘 박시영 TV에서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찌라시가 돌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오늘 사표, 늦어도 다음 주 초 사표. 측근들이 더 이상 실기하면 안 된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라고 했다고 함. 네. 재보선에서 윤석열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야권의 대표 주자로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 네.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네. 이 국면에서 뭔가 좀 윤석열이 다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검찰총장 직함으로 대통령하고 대립각 세워봐야 이건 반역자 이미지만 커질 수 있으니까 직함을 던지고 이제 정치 전선에 나서는 전면에 나서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하지만. 국민의힘당에 들어갈 의사는 없고 제3지대에서 움직일 것.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예요. 제가 서울대고 엘리트고 그래도 검사고 한데 정당에 들어가면은 가지고 뭐 그냥 벽을 다 해야 되잖아요. 뭐 저 때에 따라서 춤도 추기도 하고 뭐 오뎅도 먹어야 되고 서민들하고 막 악수도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윤석열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행보라는 건데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역시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 자신은 킹메이커가 돼줄 수 있다고 공언했다고 함. 근데 여기서부터 당장 이 찌라시의 품격이 떨어지는 게 돼줄 수 있다. 돼. 한 돼, 두 돼 할 때 그 돼야. 돼어줄 수 있다 해야 네. 되는데 네. 돼지 할 때 네. 그냥 떨렁돼. 네. 저는 찌라시는 부메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던져놓으면 자꾸 돌아와요. 고마해. 아니, 읽어봅시다. 재밌으니까. 네. 윤 총장은 총장이 되기 전부터 대통령 꿈을 꾸고 있었다고 실제로 서초동 유흥주점에서 나라고 대통령 못하라는 법이 있느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구설이 돌기도 함. 그때부터 자기 측근들을 모았고 요직에 배치했다는 설. 지금 윤은 제3지대에서 대선 후보로 시작해 국민의 힘을 흡수한다는 전략. 이건 조금 설득력이 있네. 여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탈당할 것으로 본다는 것. 야, 여기서 일단 모든 신뢰가 다 무너집니다. 네. 미쳤습니까? 이재명 네. 지사가 왜 탈당해요? 지금 당에서 당원들 사이에 1등인데. 그래서 3자구도 친문 후보, 민주당 후보가 되겠죠.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나오면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네. 참 상상력은 많이 돌렸는데 다른 것보다도 맞춤법은 좀 맞춰줘야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재밌다고 들었습니다. 재밌다고. 예. 아니 근데 저는 그 윤석열 총장 관련한 그 찌라시가 우주를 돌았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너무 소문이 파다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조만간 그만둘 것이라는 얘기도 언제부터? 많이 나왔었고 언제부터? 벌써 한 1, 2주는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만둘 거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한 거는. 네. 그리고 네. 안철수가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고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에 집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대선에서는 킹메이커 하겠다는 얘기로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충격적인 게 이재명 지사 탈당할 것이라고 본다라는 부분은 놀랍게도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봐요. 아 검찰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예. 네. 아니 그런 정할 못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재명 지사님한테 욕을 그대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 두 말도 안 하시고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시작할 때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죠. 처맞기 좋겠지는. 와 타이슨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정말 명언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얘기가 검찰 관계 그러니까 윤석열 표현이 좀 그런데 윤석열 지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듣기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 뭐 전화를 좀 돌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윤 총장 그만 좀 괴롭히라고 이제 그만두셨으니까 그래서 아니 이제 정치하실 거 아니냐고 이제 도마 위에 올라오셨는데 왜 그만두냐고 아니 누가 누구를 괴롭힌다는 건지 잠깐 그 그러니까, 말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누구를 괴롭히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돌멩이 들고 지금 검찰은 칼 들고 있습니다 칼 들고 지금 칼, 바람 쐬고 칼이 다니는데 칼이 뭡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데 돌 던지는 건데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힌다는 건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거의 뭐 거기서 거의 저 웬만한 거는 거의 다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들은 얘기가 이제 윤석열 총장은 3자구도 혹은 4자구도를 원하고 있다. 4자구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나오고 친문 후보도 나오고 그다음에 국힘 후보도 나오고 국민의당도 나오고 자기도 나가고 이렇게 되면 총 4명이 싸우게 되는데 그러면은 승산 있다. 4자 필승론? 네. 야 세상에. 그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조금 더 잘해가지고 국민의힘 쪽을 흡수할 수 있으면 그거는 뭐 게임 끝났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든 간에 출마하게끔 이렇게 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건데 이 얘기는 조선일보 발이에요. 제가 이건 결국 뭐냐면 조선일보가 이런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고 계속해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이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당내 분란, 특히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조선일보의 프락치다, 왜구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저기 조선일보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권 유성... 자기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자신들의 아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거죠. 한 주자를 화끈하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어장 관리 같은 걸 하는 것이다. 네,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총장 되는 걸 그렇게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 자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런 걸 말하는 순간 들이받아버릴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조선일보 입장에서 보자면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그다지 반갑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선 직전까지 페이스메이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분명하죠. 그리고 지금으로서 야권에 누구 확실한 후보가 있습니까? 확실한 후보가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이 페이스를 조절해 줄 수도 있고 여권과 맞짱을 떠줄 수도 있는 사람이니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정치권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야, 너 이 구도가 되면 너 돼. 너 될 수 있어. 라고 부추켜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기사 중에 제일 재밌었던 기사는 홍준표 의원이 한 말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나오면 필패다.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정권 수사하면서 출세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사한 거냐. 그거 아니면 나오지 말고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 전체적인 판세는 못 읽어도 자기 평가할 때는 제대로입니다. 굉장합니다. 합리적이다. 그 형이 정말 명민할 때는 언제냐면은 자기가 기득권이 없을 때 그때는 정의당 입당해도 될 만한 그런 노동자관을 갖고 그래요. 근데 일단 자기한테 무슨 권한이 주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정말 끝모르는 어떤 기득권 세력화 우파화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이렇게 이제 사임을 했는데 뭐 정치로 갈 것 같고 정치로 가게 되면 이제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일단은 그동안은 검사로서만 얘기했던 것인데 강직함만 갖고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직함도 그건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웃기기만 한 강직함이죠. 선택적 강직함.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무슨 이 사회적 약자의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대안을 갖고 있느냐. 뭐 하다못해 사람과 대화를 해서 그 사람에게서 어떤 합리적인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거든. 지금까지 윤석열이 보여준 능력은 선택적인 압수수색. 압수수색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압수수색으로 어떻게 그래? 네. 응?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윤석열이 보여준 건 들이받는 거였어요.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받는 거는 뭐냐면 하급자가 상급자를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것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지지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주는 것은
들이받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은 지금까지 보여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윤석열 총장한테는 시험의 시간이 시작됐다. 오르막길이 시작될 거다. 그러네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아니, 그리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라든가 정치권으로 나올 때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을 예로 들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과 그리고 기득권이 갖고 있었던 개혁을 어떻게든 해나가겠다. 이게 상상이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와서 만약에 정치인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안 좋은 상상이지만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건가? 라는 생각밖에 안 돼요. 저기 한번 그려봅시다. 윤석열 네.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기 청와대 민정수석 누가 합니까? 한동훈. 한동훈이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보시죠. 아니, 저, 그런 거 말고 좋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네. 코로나19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코로나19? 답답하기 시작하죠. 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분이? 응? 신천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추미애 장관 시켰는데 대구 신천지. 안 할 거예요. 안 털었어요, 안 털었어. 그리고 선택적으로 뭔가를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국가적 재난, 전 세계적 글로벌 재난에 어느 만큼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에서 윤석열 총장은 과연 뭘 보여줄까요? 제가 볼 때는 자칫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으로서의 부동산을 잡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영부인의 부동산 투기를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치, 뭐 당장 우리 저 장모님이 사기꾼. 자, 그렇죠? 의혹이 있는데. 아무래도.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자고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네. 시뮬레이션 했을 때, 자, 좋습니다. 다 좋아요. 윤석열 총장이 뭐 대통령이 됐다 치고 한동훈이 무슨 장관이나 했다 쳐. 한동훈이 장관이 됐는데 법무부 장관이 됐다 쳐요. 자, 김학의가 나간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갔지 벌써. 자, 그렇지. 나갔지. 네. 바로 이겁니다. 출국했지. 솔루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밖에 어떤 문제를 대입을 해뒀을 때 윤석열 총장이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보자고요. 지금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내가 어릴 때도 노동자들이 하루에 백몇 명씩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니 참 답답스러운데 이 산업재해 문제를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검찰이 지금까지 똑바로 그 처리를 안 했었어요. 산재를 일으킨 기업주들을 똑바로 처리를 안 해가지고 이 꼬라지가 난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산재 기업주들의 처벌 강도를 자꾸 높이고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원래 하던 대로 산재를 일으키면은 자주 일으키면 그 사람들을 약하게 처벌했었어도 계속 처벌했으면 이 상황이 안 왔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열 총장? 솔루션이 있어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윤석열 총장이 했던 말 중에 진짜 황당한 말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혼자서 정말 빵 터졌는데 그와의 재판도 같이 유기적으로 그러니까요. 유기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사또 나리를 불러다가 네 죄를 알렸다? 사또 나리를 불러 곤장 때리고 그렇게 해야겠네. 그런 생각인 사람이구나. 수사와 재판을 분리시켜야죠. 이걸 어떻게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을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분은 근데 되게 답답스러운 게 어떨 때는 보면은 그 권한의 분산이 있어야지 그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지 인권이 보호된다 그러더니 또 어떨 때는 유기적으로 게다가, 결합을 해야 된다 그러고 게다가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자기 주변에 주변 정리부터 하는 겁니다. 자기 주변이 깨끗해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진... 자기 주변을 다 덮어놓고 무슨 야바입니까? 덮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없지 없지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 자기 주변 정리를 덮는 사람이 어떻게 부정부패라는 말을 쓰는지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여기가 너무 정확하게 나온 거죠. 심지어 자기가 마지막 순간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소재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했던 일이 뭡니까? 지금 자신의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이미
많은 수사가 진행이 됐고 기소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공소시효 직전에 이게 지금. 부정부패를 열겠다는 거니까 덮겠다는 겁니까? 부정부패를. 아웃법안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 감겠다. 내 주변에 똑바로 하라 그러면 내 주변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 감겠다라는 걸 몸소 실천하고 나와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이 사람은 행동과 말이 너무나 다르다. 달라서 소름 끼친다. 그쵸. 어떻게 부정부패라는 말을 하지? 그렇게 자신이 몸소 보여주고 있으면서 화신입니다. 부정부패를. 그 검찰청 앞에 부패가 있어요. 실제로 부정부패라고. 아 있어요. 진짜 있는 법집입니다. 네. 저는 그 이번에 검찰에서 설명한 것과 윤석열 총장이 한 인터뷰 내용 두 개에서 보면서 굉장히 소름 끼쳤던 게 치외법권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특권, 그러니까 이 직접 사건이 없어지면은 특권층이 늘어나서 치외법권의 그 공간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근데 저는 참 문제인 게 그러면 치외법권은 검찰에만 한정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검찰 관계자들, 그러니까 뭐 비위를 저지른 검찰들이 얼마나 세상에 까발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태까지 드러났던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봐주기가 있었어요. 솜방빵이. 그렇죠. 최근에 예를 들자면 김봉현 씨한테 술 접대받은 네. 검사들 굉장한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 전직 검찰과 그리고 현직 검찰 한 명, 나머지 두 명은 빨리 가갖고 기소를 안 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문무일 검찰총장 때 이 문제가 있었다고 했던 국정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조차도 그 사람들 봐줬어요. 그 사람들이 검사들은 잘못 없고 그 자료를 편철하지 않은 수사관들이 잘못이 있다. 수사관들은 처벌받았냐? 수사관도 안 받았어요. 도대체 치외법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검찰이 진짜로 거짓말 잘하는 겁니다. 이거 네. 제가 지금 옛날 얘기를 좀 할게요. 옛날에 이보은 김진관 사건이라는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보은 씨 같은 경우에는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어릴 때부터 당했던 거예요. 양아버지였나? 의붓아버지구나. 네, 그렇죠. 어릴 때부터 네네. 성폭행을 당했던 건데 김진관이라는 사람을 사귀었어요. 그런데 김진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자친구죠. 남자친구와 같이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벗어나려고 했는데 결국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보은 씨가 자기 의붓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김진관 씨가 사체 유기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걸리죠.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 어떻게 처벌하냐고, 그 당시 이 사람들 처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이 의붓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경찰. 검찰. 검찰 수사관이었어요. 아, 검찰 수사관이었나? 네. 아,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네. 검찰 수사관인데 모든 사람이 검사라고 알고 있을 정도였대요. 실제로 저기 수사를 하니까 네. 불러다 놓고 피의자 불러다 놓고 뭐 수사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와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보은 김진관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폭행도 당하고 성폭행도 당했기 때문에 신고를 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사건이 접수조차 안 되고 사라졌다는 진짜. 거예요. 자, 검찰의 이런 제식구 감싸기는 오래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식구 감사기라고 비난을 받는 거지 걸리지 않아서 넘어간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어떤 사건을 고소고발을 한 게 있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법조팀에서 잠시 물러나는 때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물러나자마자 그 다음 날 사건을 기각 처리를 하더라고요. 열이 엄청 받았죠. 그래서 따졌습니다. 저 법조에서 나갔다고 이렇게 바로 처리하십니까? 라고 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두어 시간 뒤에 담당 부장 검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답이 물은 그거였어요. 아우 진작 말씀하시죠. 뭘 진작 말씀을 하셔. 그럼 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빤스가 무죄 판결이 났는데 검찰이 야로를 피워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그겁니다. 진작 말씀하시지요. 뭘 진작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더 웃기는 얘기. 제가 이제 가끔가다 불교 방송 시절에 겪었던 얘기를 가끔씩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과거에 불교 방송을 사칭을 해서 돈을 받아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 그래요? 예. 네, 불교 방송 문화원 이래가지고 고소를 했죠, 당연히. 불교방송. 그래서 제가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고소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직원이니까 직접 가서 이제 고소인 진술도 제가 하고 그랬어요. 그 사건이 각하가 됐어요. 왜 각하가 된 줄 아세요? 왜요?
불교 방송 문화원이라고 하는데 불교 방송이란 말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사칭이 아니다. 왜? 그게 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산 불교 방송 있고 광주 불교 방송 있고 태국 불교 방송 있는데 뭐 불교 방송 문화원이라고 없으라고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런 게 어디서 불교 방송이란 법인이 있고 그 법인에 그러니까요. 열이 이만큼 받았죠. 열이 이만큼 받아가지고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뭐 그거 안 했는데 열이 이만큼 받아가지고 검사장실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정문을 딱 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진작 얘기 진작 말씀하시지. 그래요. 진작 말씀하실 거 그랬습니다. 자, 아, 이게 진짜. 검찰입니다. 이런 검찰한테 나라를 맡겨요? 이런 검찰한테 참. 그러니까 한번 당해봐야 알아. 검찰한테 당해본 분들은 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제대로 설명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뭐 권력을 상대로 저렇게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데 왜 시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지들이 한번 검찰한테 당해봐야 돼. 당해봐야 이제 이 실상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아웃됐는데 이후에 검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좀 전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차장, 대검 차장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조남관이 지금 대응을 해야 됩니까? 조남관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을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 큰 차이가 없지. 그래서 조남관 차장이 맞지 않고 다른 분이 맞는 방안도 있는 걸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저 장용진 위원께서 네. 김용민 브리핑하고 말씀하실 때도 즉각적인 교체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교체를 해야죠. 교체를 해야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되던 날, 징계받다가 직무 배제되던 날 그날 저녁을 누구랑 같이 드셨는 줄 아세요? 조남관하고 드셨습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게 사진이 착각착각 찍혀가지고 아크로비스타 늘봄 앨범이더만 보니까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그걸 사진까지 다 찍고 아주 깍듯이 인사를 하고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헤어지는 모습이 다 사진이 찍혔지 않습니까? 지금 조남관 차장검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는 사실상 윤석열이 수렴청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걸 알고 있겠죠 박범계 장관이? 아 당연히 아유, 알고 당연히 있겠죠. 알고 그럼 뭐 당장 내일이라도 바뀌겠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대검 차장을 교체를 합니다. 대검 차장을 교체를 하고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네,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왔을 때 검찰총장 김수남 총장이 갑자기 이제 그만둬서 사직을 했습니다. 대검 차장 체제로 움직였죠. 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금노 봉욱 이 시스템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볼 때 차장을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어요. 원래는 그 김주현 차장이 있었는데 다른 분으로 그래서 이렇게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언제쯤은 뭐 알 수 없는 거고 뭐 당장 될 거라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누가 될까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보통의 고검장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데 통상 이렇게 그 대검 차장을 교체해서 총장 권한 대행을 임명할 때는 고검장 중에서 임명하고 그 고검장 중에서는 주로 서울 고검장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상철 고검장이 일단 순위가 일단 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고검장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고 그나마 가장 무색무취한 사람은 구본선 광주고검장입니다. 두 달 정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두 달 정도 있는 동안에 가장 그 어떤 관리형이잖아요. 관리형 원래 이 사람이 특수통이 아니고 원래 관리하던 관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리형이라고 본다면 그분이 어쨌든 고검장 뭐 다섯 명 중에서 고를 거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윤대진을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윤대진 시키지 지금 윤석열하고 사이 안 좋은데. 아 그래요. 임은정 검사는 다시 수사권을 좀 조기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행사한 게 직무 이전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 검찰청법에서 삭제는 됐지만 네, 여전히 직무 이전권을 통해서 여전히 검사 동일체 원칙이 존재한다 이런 이제 비판과 뭐 의견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직무 이전권 행사한 것 자체는 법에 따른 거여서 뭐 이렇게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봤는데 행정청 내부에 이렇게 어떤 의사연락 관계에 대해서는 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처분성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총장에게 지휘권 행사했을 때도 그거는 뭐 행정소송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의견서를 냈었지만 사실 그것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은 단 한 가지 있겠죠. 박범계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박범계 장관이 검찰총장이든 대행이든 임은정 다시 그 수사하게 한마디면은 그게 지휘가 가능합니까? 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사무가 최고 감독자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 감독한다고 됐기 때문에. 아, 뭘 지휘를 하더라도. 그렇죠.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서 하면은 된다. 네, 저는 일단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일단 문제는 그렇게 또 딱 찍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뭐 반감을 불러 일으키지 않겠냐, 오히려 또 이제 윤석열 총장의 뭐 지지율을 올려주지 않겠냐, 막 이런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물론 정치적인 어떤 압박이나 무리는 있겠죠. 뭐 그게 사실 중요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추미애 장관께서 지휘권을 행사하셨던 것도 뭐냐면 한동훈 채널A 사건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중단시키고 수사 자문단 소집하고 이러면서 막 사건을 뺑뺑 돌리고 있을 때 자문단 소집하지 마라. 이게 최초의 수사 지휘권 행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제19 감싸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정말 검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죠. 그 당시에 특수부 검사들이 한명숙 총리에 대한 사건에서 증인을 여러 명 불러가지고 연습시킨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네. 거기에 과연 위중 교사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이거는 정말 수사할 가치가 정말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들어서 옮겨놨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그때랑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는 자세로 지휘권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는 봅니다. 뭐 방법이 또 하나 있죠. 감찰 3과장을 다른 데로 전부 발령하면 돼요. 어? 아 그게 가능. 아, 지금 저 그 임은정 검사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사람을 딴 데로 전부하면 네. 된다? 임은정 검사가 현재는 감찰 3과 소속이고 그중에서 가장 선임이기 때문에 과장만 없으면 임은정 검사한테 갑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아니 어쨌든 지금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시효가 만료가 다 돼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 3월 22일에 만료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수사권을 빼앗았다는 것은 정말 야만적인 짓이고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검찰 수사권 박탈당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언어도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오늘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총장은 퇴임식 뭐 이임식도 안 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나오면서 굉장히 개선 장군 같은 느낌을 보였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가게 돼서 많이 아쉽고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인데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뒷짐을 지고 되게 뭐랄까 양반처럼 나와요. 이분이 내가 모든 걸 안고 부딪혀서 저항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겼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속 시원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열받지? 네. 그만둔다고 하는 소식은 반가운데 이게 지금 뭐 박수를 받고 막 YTN은 뭐 퇴근 무렵에 아예 생중계를 하더만 이제 곧 퇴임하는 퇴근하는 윤석열의 한마디를 잡으려고 야 퇴임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직서 네. 수리가 안 되는 상태일 텐데요. 아니 징계 소송 수리가 아니라 중인데. 사의를 수용했다라는 네. 수용했다. 네. 사의는 수용이 됐고 그 다음에 수리가 되진 않았어요. 사직 절차가 남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는 법에 따라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징계가 지금 진행 중인 그렇죠. 상황이에요. 징계가 결정이 됐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 상황을 마무리를 지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취하서를 해가지고 징계 소송 취하해야지. 징계를 확정시키고 난 다음에 징계를
받는 거. 그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그냥 재판을 그대로 열어가지고 재판을 열게 되면 이게 이제는 소의 이익이었기 때문에 각하될 겁니다. 네. 각하가 되면은 또 이게 징계가 확정이 돼요. 그럼 그때로부터 다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표가 수리가 되더라도 오늘 수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의 퇴직 명령은 2개월 후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취하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오늘 사표가 수용이 됐지만 퇴직 명령은 그렇죠. 두 달 뒤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정직이니까. 본분을 지켜야 됩니까? 정직이죠. 근데 네. 다만 본분은 지켜야 되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 과거 선거법의 이거 사례라든지 보면은 사의를 표명하고 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다음에는 활동을 하도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황운하 그 의원의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그 저기 그걸 수용해 주지 않아가지고 네, 사표는 냈는데 이게 수리가 안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찰 신분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선례를 그대로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피의자 신분이었죠. 피의자 다만. 신분이었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었죠.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계속 언론들이 받아쓰기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좀 무리가 있는 표현이고 좀 지나치게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안수사 그리고 기소를 위한 유지, 공소 유지를 위한 수사라는 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렇죠.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인가 싶을 정도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강하게 압박받고 있다라는 거를 마치 강조하는 프레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박범계 장관의 어떤 태도인데 저는 사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윤석열이 세게 나올 때 강대강으로 맞서면은 또 한 번 윤석열이 그걸 박탈시키는 무슨 피해자 이런 역할이 또 이렇게 몰입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사의 표명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안타깝다. 안타깝다라고 하니까 네. 오히려 약간 윤석열이 혼자 도발하고 혼자 지풀에 저러는구나 막 하다가 칼춤 치다가 이런 느낌? 윤 총장이 국민일보랑 인터뷰를 했을 때도 네. 굉장히 국회도 그렇고 뭐 정치권이 나랑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다음날 박범계 장관이 그냥 단칼에 잘랐어요. 내 방문은 열려있다.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와라. 이렇게 얘기를 만날 용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만날 네. 용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가 왜 이렇게 중대범죄수사청 이거를 반대한다면서 이거를 뭐 반부패수사청을 만든다는 마약범죄수사청 만든 요것도 찬성하는데요. 절충안을 내놨어 자기가.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싹퉁바가지는 옛날에 우리 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내 분부를 잘라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랬을 텐데 바로 뭐라냐면 경청할 만하면 대안이다. 얘기 한번 해보죠. 이러고 하는 건데 사실 싸움을 걸려고 덤벼들었는데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헛발질하는 느낌이랄까? 혼자 허공에 대고 헛발질하는 느낌이라서 그러다가 승질 나니까 나 그만두고 나갈래! 하고 나가는 네. 그런, 네. 그만두기 위한 모든 이제 밑작업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밑작업이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말하면 좋지만 섹슈얼한 느낌이어가지고 절대 이 사람이 정치적인 머리가 없구나. 스파링하는 줄 알고 올라왔는데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혼자서 섀도우 복싱 네. 계속하다가 그 언론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총장 이 정도까지도 안 됐을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언론에서 엄청 띄워주고 밀어주니까 정말 이게 민심이겠거니 하는 어떤 착각 속에 지금 빠져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검찰총장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때 프레임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마치 공격을 당하는 시국도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추미애 장관은 왜 이렇게 각을 세우나 나를 세우나에 대한 것 때문에 약간의 지지도가 있었을지언정 그건 절대로 본인의 힘으로 얻어낸 지지도가 아닌데 굉장히 착각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너무 웃겼던 게 윤석열 총장이 이제 추미애 장관이랑 부딪힐 때 추미애 장관이 내놨던 그 합리적인 안들을 언론도 같이 굉장히 해괴하다, 뭐 들어본 적 없는 안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 안팎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때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이랑 합의를 했으면 중수청까지 안 만들어졌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석열이 네. 결국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용진영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검찰 내부에 지금 불만이 알려지지 않는 불만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많아요.
당신 때문에 지금 당신 대권주자 윤석열 떠받드느라고 우리 검찰이 권한을 다 뺏기게 생겼다. 당신이 우리 검찰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윤석열은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내가 뭐, 내가 뭐 대통령 해가지고 다시 권한을 돌려줄게 좀 이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아. 본인이 사실 책임을 져야 될 단계가 됐는데 그러면 내가 뭐 더 큰 거 해가지고 줄게 마치 이런 거요. 5만 원 빌렸는데 야 나 10만 원 빌려주면 나 나중에 20만 원으로 갚을게. 2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야 나 20만 원 빌려주면 나한테 나중에 50만 원으로 갚을게.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딱 그 상황이에요. 약간 보이스피싱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지금 행정소송을 취하했나 한 번 더 검색을 해봤더니 행정소송은 그대로 있습니다. 취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이거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며칠 두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며칠 두고 봐도 될 건데 본인이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게 유리할까를 따질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소송이 가서 각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취하를 해서 빨리 받고 떠는 게 유리할 것인지 그거는 그때 가서 보겠죠. 근데 저는 좀 약간 해석이 다른데 뭐 제가 잘못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은 어떤 조항이 있냐면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은 그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조회를 해보고 그다음에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절차부터 빨리 진행시켜서 의결을 다른 사건보다 더 먼저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징계가 걸려있으면 사직은 일단 못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겠죠. 근데 지금 징계 소송을 계속 제기를 하면 그러니까 사직이랑 징계랑 다른 점은 징계를 받으면 뭐 나중에 뭐 변호사 개업할 때라던가 공무원 뭐 나중에 연금 받는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신분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의를 표했다는 것만으로 지금 이 징계소송이 각하가 되느냐 저는 거기에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본안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진행한다면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 그거는 일단 재판하시는 분이 있다. 그렇죠. 판사님이 판단해야 되는 거고 판사님이 판단하실 네. 일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깔끔한 거는 본인이 취하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일 깔끔하겠죠. 취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은 뭐 어떻게 그렇게 징계가 타당했는지 타당하지 않은지 소송 중에는 월급을 받습니까? 못 그만두는 상황에서. 그건... 그렇죠. 소송 중에는 아직까지 뭐 가처분이 된 것도 아니고 뭐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때는 뭐 어떻게 뭔 직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검사죠. 그냥 검사. 그냥 검사? 예, 검사의 본인이... 신분은 유지하는 거거든요. 검찰총장은 아니지만 검사 신분은 유지할 겁니다. 검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검찰총장과 평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아니면 다 평검사예요. 평검사.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검사. 검사로서의 지위를 유지를 하는 거겠죠. 여기 지방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지방으로요? 저기 뭐 저기 서울에서 굉장히 먼 부산이나 목포 이런데. 아니 징계 소송을 빨리 취하하고 2개월 기다리는 게 그냥 제일 네. 빠르겠네요. 2개월 있다 퇴직하시는. 알겠습니다. 김여.